네, 고구마 사과 주스는 쾌변을 원하는 사람한테 딱 맞네요. 김 교수님께서. 짜이 고장네요. 심 선생님께서 조금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맞습니다. 아마 딱 잘 고르셨는데 아무래도 사실 우리가 고구마 하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 찐 고구마 안 친하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. 그만큼 이 고구마가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도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을 촉진하는 그런 쾌변 작용이 아주 높기 때문인데요. 실제로 이 고구마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아주 많습니다. 근데 지금 사과를 같이 넣었다고 하셨잖아요. 사과에는 펙틴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함께 있어서 불용성과 수용성이 함께 만나니까 장도 더 촉진하고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들의 어떤 균충도 훨씬 더 좋게 해서 단순히 변비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꾸준히 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정말 좋은 그런 확실한 쾌변 주스가 될 것 같습니다. 선택 잘하셨어요. 자, 다음은 이제 어떤 뿌리 주스인지 우엉 생강 주스. 이건 어디에 좋은 건지 일단 뭐 정세기 아나운서가 선택을 했어요. 맛은 어때요? 맛은?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생각보다 정말 맛있어요. 아니 우엉이랑 생강인데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재료 보고 아, 맛 없겠다 했거든요. 근데 향이 생강 향도 나고 우엉 향도 나고 은은하게 차 마시는 느낌? 은은한 맛이에요? 네. 어떻게 그 맛이 나지? 근데 뭐 왜 어디에 좋은 거죠? 한번 보여주세요. 붓기를 직접 빼고 싶은 사람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붓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붓기를 뺄 거예요? 아니 날 줘야지 그걸. 지금 붓기 더 빼면요 죽어요. 안 보이는데 붓기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럼요. 얼굴도 좀 작아지고 싶고요. 네, 제가 지금 이제 만든 우엉 생강 주스는요 샐러리랑 사과를 넣으셔도 되고 생강을 소량 넣었어요. 포인트로 레몬즙을 조금. 그린피쉬 감도는 아주 몸에 좋고 상큼한 주스를 한번 만들어봤고요. 아침에 좀 기분 좋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사실 본초 강목에 따르면 이게 우엉이 오장의 독소를 빼준다, 노폐물을 빼준다고 기록되어져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동의보감에 따르면 오장의 독소를 빼줄 뿐만 아니라 몸에 노폐물을 빼주면서 살찐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순환을 잘 시켜주는 그런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우엉이 좀 단점이 차가운 성질이 있어가지고요.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만 나요. 평소에 이제 냉배가 있으시거나 약간 설사기가 좀 자주 오거나 좀 민감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요. 요걸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이제 생강을 이제 넣어서 중심 체온을 따뜻하게 데우면서 소화 흡수를 좋게 하면 우엉 같은 차가운 성질도 생강과 만나면 이렇게 흡수도 잘 되고 부작용도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원래 제가 먹어야 되는 거래요. 붓기 빼는 거 저거. 저기 죄송해요. 제 것도 이걸. 어쩐지 뺄 데가 없는데. 여자의 다이어트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요. 아, 제 걸 대신 드셨습니다. 네. 예. 더 예뻐질게요. 자, 김...